기준금리를 현재대로 0.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 상당히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0.75%포인트를 낮춰서 0.5%까지 떨어졌고 이것을 지금 1년째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덟 번째 동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올릴 수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고문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작년 3월 달에 임시금통위원회를 해갖고 네. 1.25였던 거를 빅컷을 했죠. 0.5%를 해서 0.75%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지금 현재 수준이 0.7에서 0.5로 지금 동결해서 11개월째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네. 이제 전체 역사를 보면은 최저금리로 최장으로 간 건 17개월 정도를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뭐 이러면서 지금 어저께 이주열 총재가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뭐 자체하더라도 금리 인상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 1월 달에도 유재열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비정상적인 정책의 정상화를 시키는 게 자기가 남은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저께도 이제 사실 이렇게 하면 매파적인 이제 소위 말하는 통화 긴축소 신호가 이제 나왔다고는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거죠. 말로만 그러지만 알겠습니다. 어저께 시장 반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들은 보면 1분기에만 1.6%가 올랐단 말이죠. 거기다 물가가 지금 2.4%까지 가 있는 부분. 우리나라는 2%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뭐 기준이 되는 게 코로나19 이전 경제를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올해 성장률도 지금 4%로 하고 외국의 지금 유수의 기관들은요 많이 올린 데는 우리나라가 올해 4.8%까지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마무시한 지금 경제 성장률 가는데 이런 따라서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기는. 그래서 우리는 1분기에 일단 코로나19 이전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를 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 인플레이션 할 때 10년물 그 국채가 어떻고 막 얘기도 나오잖아요. 미국은 전체 인플레이션을 장기금리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기로 지금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 버블로 지금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고용지수도 굉장히 좋아지고 등등 저는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뒷다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미국이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보고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려고 그러면 언제 올려야 되느냐? 그러면 대개들 지금 내년 1월이나 2월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3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과거 2000년부터 짧게는 2000년부터 대선 전에 금리를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린다면은 올해 11월이나 10월이나 11월에 올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인 그런 회복의 완성도를 얼만큼 높이냐. 문제가 거기 하나 큰 게 또 지금 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주가를 지금 굉장히 좋게 보는 데하고 나쁘게 보는 데 있는데요. 나쁘게 보는 데서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에선 굉장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지금 금리 올릴 때는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백신 접종률을 얼마만큼 가서 진짜 집단 면역을 간다 네.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저는 금리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금리를 올리게 되는 하나의 기준점이 백신 접종률이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주셨는데 어제 한은회에서 발표한 내용 기준금리와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전 3%대에서 4%대로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이 분명히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주열 총재도 서두르진 않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다. 시그널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경제 성장률 보다는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게 주로 이제 수출의 굉장한 호조.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 소비가 굉장히 지금보다 확 늘어나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거는 뭐 백신 접종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고용이 뭐 작년 그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갖다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겠죠. 근데 연준의 이제 자넷 옐린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수단들이 분명히 있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연준이 뭐 올 8월 달 이후에 사실은 뭐 잭슨홀 회의라고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테이퍼링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내년이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릴 거라고 저는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원도 결국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굉장히 커플링이 돼 있기 때문에 한원도 그런 어떤 흐름을 갖다가 뒤쫓아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최고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엔 대선이 있으니까 사실은 올리려고 하게 되면 8월부터 한 10월 정도 수준까지인데 그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네. 들어서고 나서 특히 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사실은 뭐 정부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총재가 계속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을 흘리는 이유는 금융 불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가령 뭐 가계부채가 급증한다거나 자산시장 쏠림 현상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럼 지금 가계빚이 상당한 상태인데 네네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됩니까? 관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두렵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신용대출이라든지 비교적 이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카드로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제하는 지금부터 뭐 빚을 내가지고 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